지난해와 올해 초 동해안에서는 자출을 감췄던 명태가 잇따라 그물에 걸렸습니다. 석 달 남짓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21,800여 마리. 어업인들도 놀랄 만큼 어획량도 적지 않았습니다. 24살서부터 명태를 두 쪽으로 잡다가 한 20년, 30년 가까이 없다가 새로 잡히게 돼가지고 참 기분도 좋고 살림에 보탬도 되고.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어린 명태 122만여 마리가 방류됐습니다. 하지만 이 가운데 유전자 분석으로 동해안 방류 어종으로 확인된 개체는 7마리뿐입니다. 생존율이 채 1%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이 때문에 올해는 어린 명태를 조금 더 키우고 수온 적응을 위해 방류 시기도 최대한 조절하는 등 바다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. 또 올해 방류량은 지난 4년치 총량에 육박하는 100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립니다. 앞으로 계획은 이제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류 종자의 크기를 더 키워 생존율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. 10cm 내외 정도 이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. 지난해 말부터 반짝 어획량을 기록해 어업인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준 명태가 대표 어종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